안녕하십니까, 황선준입니다. 제가 공동육아와 공동가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운 이 1990년도와 2000년도에는 그야말로 이미 스웨덴 사회는 공동육아 공동가사의 시기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남자든 여자든 구분하지 않고 엄마와 아버지 구분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가사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남성들이 육아와 가사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동 육아와 공동 가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꼭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부부는 모두 다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50년대, 60년대 빠른 경제 성장을 하면서 모든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소위 말해서 주부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통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주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에 있다고 그러면 실업자는 있습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실업자는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밖에 나가서 일을, 사회생활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돈을 번다, 이런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제가 상당히 많이 느낀 것 중에,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한국의 남자들도 상당히 많이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와준다는 개념하고 육아와 가사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요.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와주기 싫으면 안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커피 타임, 이럴 때도 스웨덴 남자들이, 특히 젊은 아이를 키우는 그런 남자들이 기저귀를 얘기하고, 특히 어떤 기저귀는 상당히 물이 새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반면에 궁둥이에 예를 들어서 뭐 땀띠가 난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식의 그 대화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육아와 가사가 그야말로 여성의 일이 절대 아니다, 여성만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을 키웠습니다. 두 살짜리 아이를, 그러니까 두 살 터울로 세 명을 키우면서 두 사람이 키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와서 도와주거나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그분들도 전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직장 후에 예를 들어서 직장 65세가 넘었으면은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들 내나 딸내 집에 와가지고 애를 봐주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그 아이 세 명을 다 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만약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두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애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5분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오후에는 언제나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누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좀 늦게 출근하고 누가 일찍 퇴근해가지고 아이를 데려오고 저녁을 만들고 저녁을 같이 먹고 그렇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언제나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애를 키우는데, 이제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 그 중에 하나가 유연 근무제. 그러니까 좀 늦게 출근해도 되고 좀 일찍 출근해도 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일찍 출근하면은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아침에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고 좀 늦게 출근하면은 집사람은 일찍 출근해가지고 일찍 마치고 와가지고 저녁을 만들고, 애들을 데려와서 저녁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연 근무제는 거의 모든 관공서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직장에 있어야 되지만은 그 외의 시간은
그야말로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하루에 8시간이 철칙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분 일을 더 많이 하면은 그 다음날 15분을 적게 해도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분, 8시간 동안은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 외의 시간은 그야말로 가정과 시간,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연 근무제 외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잘 되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복지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것, 그러니까 육아하고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것하고 이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몇 가지 제가 제도들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급 육아휴직. 그러니까 자기 봉급의 80%를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몇 달이 아닌 480일, 1년하고도 4개월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4개월인데 그것을 100% 자기 봉급의 80%를 받는 것을 100%를 받지 않고 연장을 하면 2년 동안도 아이와 같이 집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480일 중에서 마지막 60일은 꼭 남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남자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남자 아니면 여자가 해야 된다, 그냥 다른 성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유급 육아휴직을 쭉 420일 동안 해왔다 그러면은 마지막 60일을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은 그 기간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국가로 귀속돼 버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도 그야말로 꼭 육아휴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공동육아, 공동가사 이것이 그야말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아주 저렴하고 아주 양질의 좋은 유아학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죠. 만 한 살부터 다섯 살 아이들, 그 취약 전 아동들이 갈 다닐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을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야말로 큰 걱정 없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끔 해놨는데, 지금 현재 약 85% 정도, 85% 이상이 그야말로 이상의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유치원을 다닌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를 이렇게 맡기고 그러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이 유치원 유아학교 제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한 달에 제일 큰 애가 내는 돈이 한 2만 원 정도 되고, 두 번째 아이는 그 반만 내도 되고, 세 번째 아이는 그것의 반만 내도 되는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고, 이 공립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내는 돈이 조금 있는데 그 돈은 계산을 해보면 전체 유아학교 유치원에 드는 비용의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2%는 세금으로 다 충당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첫째 유급 육아휴직, 두 번째 유아학교 제도, 세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동수당 아니면 아동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 한 명당 국가에서 나오는 수당 아니면 보조금이 약 18만 원, 두 번째 아이는 18만 원 곱하기 2에다가 두 번째 아이 수당, 그 다음 세 번째 아이는 18만 원 곱하기 3에다가 세 번째 아이 수당은 더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그렇게 큰 두려움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복지 제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지 제도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를 키우는 것하고 일하는 것을 양립하는 것, 그 다음에 양성평등,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등을 추구하도록 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출산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낳는데 큰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래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 스웨덴을 위시해서 많은 나라들이 출산율이 2.0이 넘었습니다. 2.1, 2.2 정도. 한국의 출산율은 지금 1.1, 1.2. 그 이야기 뭐냐면 여성 한 분이 아이 한 명을 낳는다, 한 명보다 조금 더 낳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오늘 아마 어저께 텔레비에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산율이 낮으면 한국이 20년, 25년 후에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할 인구가 훨씬 많아지고 일을 하는 인구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아 교육 부분에, 그 다음에 교육 부분에 상당히 복지를 빨리 펼쳐가지고 이런 문제를 지금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를 키울 때 아마 첫째 한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을 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독립심, 아이를 아주 독립심, 독립적으로 키운다 이런 얘기인데, 아주 어린 아이가 숟가락 겨우 쥐는 유아가 숟가락을 쥐고 직접 먹게 한다든지, 유치원에 갈 때 옷을 자기가 다 골라서 입고 그럴 때 부모들이 기다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 예를 들어서 부모들하고 해외여행을 할 때 모든 가방을 초등학생들이 직접 다 싸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스스로 하게끔 독립되게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형태가 그야말로 온 전 일생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자체도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18세가 넘으면은 성인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넘으면은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면은 부모법에 의하면은 부모가 부양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부모가 부양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은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세 번째 아이가, 첫째 아들이 있고 세 번째가 딸인데, 세 번째 아이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얼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자기가 버려진 강아지를 하나 주워서 키우는데 어쩌다가 뒷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리를 수술을 했는데 돈이 1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좀 망설이다가 아버지가 보내줄까 이러니까 애가 했다가 괜찮아요, 제가 의사하고 얘기해가지고 할부로 갚기로 했대요. 그래서 18, 19세 된 그 아이가 그런 식으로 부모한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 바로 그것이 바로 스웨덴의 독립심이에요. 그 아주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키울 때 성에 따라서 차별하고 구분하는가, 남자아이인가 여자아이인가에 따라서 구분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없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무심애들한테 대하는 것하고 이색애들한테 대하는 것,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이들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의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달리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 재능을 자기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고 좋은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성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좀 키워주시면 좋겠다. 우리 제일 큰 애 첫째 무심했는데 첫째 선물이 주방기구 세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은 거기에서 밥을 해가 저한테 떠먹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상력을 넓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통념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타파하는 그런 형태의 원칙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학 그 교재를 보면은 철수와 영희가 아파트를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철수와 영식이가 아파트를 사러 간다든지, 영희와 영자가 아파트를 사러 간다든지 이런 식의 예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라고 하는 이 이성 애자들, 헤트로섹슈얼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상이고 그 동성애자들은 비정상이고 우리는 다수고 동성애자들은 소수고 이런 식의 가치 부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학교에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키웠을 때 아이들의 어떤 상상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야말로 그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형태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아, 꼭 이런 부분들은 좀 진짜 시정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나열을 해봤습니다. 유아 및 청소년기가 그 자체가 아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제가 우리나라 와서 느낀 것은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구할 때까지 모든 것을 유보하고 포기해야 되는 삶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웨덴 아이들은 그야말로 순간순간이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모든 그야말로 예체능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도록 합니다. 축구라든지 아이스하키라든지 승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음악 악기를 다룬다든지 최대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크면서 그런 것들 다 해보고 그렇게 크는데 우리 아이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러니까 이 지식 공부에만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아니면 유보하고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스웨덴에서 저희들이 살면서 제가 1년에 외식을 한 경우가 이 한 손가락 안에 잡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분 이상 외식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와서는 거의 매일 외식을 할 정도로 외식을 많이 하고 있고 저녁이 되면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이들은 학원을 전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 큰 일입니다. 가정에 해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역할, 큰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역할들을 가정에서 저녁이 없으면 같이 할 수 없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야말로 가정이 파괴된 그런 사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 아이들의 쉼터가 되어야 되고 아주 안락한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많은 어려움이라든지 힘든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에 와서 화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기쁜 일도 집에 와서 다 공유하고 서로 좋아하는 그런 것도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것은 물론 저녁에 있는 삶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말이 제대로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는데 그 인성교육이라든지 민주주의 교육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것이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학교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그것을 제대로 잘 돌보지를 못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왕따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정에서 그야말로 부모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히 민주주의 소양, 민주주의 시민을 길러낸다, 가정에서 길러낸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길러낸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면 좋고 제가 이 책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딸애가 아까 그 강아지 그 주스 키웠다는 그 애가 어릴 때 아주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한 마리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우리 가족 회의에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가지고 왜 강아지를 사고 싶냐 이러니까 자기 친구가 강아지를 낳았다. 친구 집에 강아지를 낳았는데 너무 이쁘다. 난 강아지가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강아지 충분히 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있다. 저는 한마디로 그냥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는 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 강아지 점심을 줘야 되는데 점심은 누가 주고 점심 때 산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동물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강아지를 사면 누가 그걸 하겠느냐 이러니까 애가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봄이나 가을은 괜찮은데 여름은 이제 휴가니까 여름 방학이니까 강아지를 키울 수 있지만 봄이나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에 스웨덴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네가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집에 와서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그렇게 할 거냐 이러니까 애가 좀 난감해져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은 우리 강아지 말고 토끼를 키우는 건 어떠냐? 우리가 시골에서 굉장히 집터가 크니까 아버지한테 울타리를 굉장히 좋은 걸 쳐달라고 그래서 토끼를 키우면 어떠냐?
그러니까 애가 좀 상당히 솔깃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아 그럼 토끼 키우자 이렇게 해서 토끼 두 마리를 사와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같으면은 한국 사람인 저 같으면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할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자기 의사를 밝히고 자기 의사를 발표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기 오빠들도 있고 가족 회의를 함으로 해가지고 서로 경청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것도 민주이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집에서부터 이렇게 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 가면은 학교 학급회라든지 학생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제가 한국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와서 학교 방문을 하면서 학급회나 이런 것을 볼 때 아직도 우리 한국 학생들이 어떤 회의를 하는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오늘부터 가족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족회의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 정치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억압하지 말고 너는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토론 애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애들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애가 저렇게 똑똑하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벌써 안 돼 이런 식의 이야기 틀렸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가 일어나면은 가끔씩 있을 수 있는 그런 손찌검이라든지 체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가정에서 절대적으로 누구든지 억압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반대하고 그렇게 또 사실 키우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벌을 하는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옛날에 맞으면서 컸는지 아니면 꾸지람을 들으면서 컸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상처로 다 남아있고 그런 것들을 절대 잊지를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고 아이들과 얘기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나는 어떤 부모이고 싶은가? 이 시각보다는 나는 나의 아이는 어떤 부모를 원하는가? 이렇게 시각을 한번 교정해보라, 바꿔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이고 싶은가? 이런 이야기는 전부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본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네 공부시키는데 너는 뭐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부모 시각에서 아이들을 보는 것이지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진짜 되고 싶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을까 하는 이런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번 바꿔보세요. 내 아이는 어떤 부모를 원하는가? 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진짜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경청입니다. 경청이고 아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고 아이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고 그야말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그러면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호기심을 가져주세요. 부모로서 다 결정해가지고 너는 나중에 무엇이 되라. 그래서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가 이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것이 가장 초점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아이가 어른이 돼서 나가는 스웨덴 같으면 18세 한국 같으면 훨씬 늦어지죠. 어른이 돼서 나가는 그 순간까지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많이 얘기하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믿고 기다려주면서 아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가 왜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아주 비판적으로 그 다음에 주체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부모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들이 열정과 실력을 키우는 곳 공부의 전당입니다. 오늘 찾아갈 공부의 전당은 고 정주영 회장의 창학 정신을 담은 최고의 명문 사학 현대 청운 고등학교입니다. 탄탄한 진학 실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청운고라는 학교가 가지는 특수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뭔가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또 친구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면서 또 도와주면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습 시간을 잘 활용하고 또 PTP나 그 티칭 앤 러닝이라는 TNL 프로그램 등 학생들끼리 서로 공부할 수 있고 또 공부하는 정보를 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본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닌 공부도 잘하는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성을 갖춘 착한 엘리트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현대 청운고의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봉사활동은 물론 평소 학업에서도 서로 간의 멘토링을 통해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데요. 선후배, 친구 간의 배움 나눔 프로그램 TNL과 PTP가 그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일단 배운 것을 실제로 써봐야지 실제로 자신의 지식을 획득을 했다, 습득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르쳐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내 생각도 정리하게 돼서 이렇게 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수업은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셔서 질문도 하기 좀 그렇고 다른 애들도 많아서 좀 상대적으로 잘하는 애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좀 부족한 애들끼리 서로 선배하고 상호작용도 하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모르는 거 즉각 물어볼 수 있어서 별로 부담감도 안 되고 선배들이 되게 잘 가르쳐주시고 저희 입장에서 더 잘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일단 문제 유형이라든지 뭔지 알고 있으니까 덜 당황스럽고 시간 분배도 잘해야 된다는 걸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글로벌 리더의 산실, 현대 청운고에서는 국제화 교육을 위해 1학년부터 공통교육과정 외에 영어, 텍스와 토플, 그리고 원어민 외국어 수업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제적 소양을 넓히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국제화 교육. 글로벌 리더가 될 우리 학생들의 참여도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Yeah, the students are very willing to participate and they come to class prepared and They really try their best, and I've never had a problem with them participating. 국제화 교육, 교실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1학년 전원이 해외 체험을 하게 되며 2학년 중 교과 성적, 리더십, 인성, 어학 능력을 고루 갖춘 장학생을 선발해 3주간 미국 현지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책만 보는 것이 공부에 있어 능사는 아니죠. 동아리를 통해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이나 관심 분야를 마음껏 즐긴다고 하는데요. 생물 해부 동아리 큐브는 다양한 실험 탐구 활동으로 수업의 이해는 물론 공부의 재미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물 그냥 배우기만 할 때는 막 그냥 단지 외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막 내장 같은 거 보고 하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수업 때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의대에 진학하는 게 목표인데 이런 그 해부를 미리 해볼 수 있다면은 그냥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도 그 실질적인 그런 걸 접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책에서 봤던 내용이나 이런 거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체험해보고 대부분을 해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이해하기도 쉽고 해보고 나서 예전에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 이게 이래서 이래 됐구나 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게 재학습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물론 실험을 하다 보면은 학원력도 많이 높아질 수 있고 탐구력이나 이런 것에서 애들이 직접 호기심이나 이런 것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실험을 저희가 별로 컨트롤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준비해오고 재료도 알아서 사고 학생들이 알아서 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언제 마크로 했어요?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통해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철저하게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사고하고 탐구할 수 있는 과제 연구 활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직접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방문을 못할 것 같고요. 예, 과제 연구 수업은 일단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을 보면은 교사가 주도를 해가지고 내용을 하는데
이 수업은 학생들이 자기 주제에 따라서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에 주제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 주제가 공부와 관련된 주제가 아니라 보셨겠지만은 내가 어려워하는 수학을 과연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 과제 연구 수업이 1학년, 2학년에 걸쳐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요. 매 학기마다 그 중간 진행 절차에 수상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활동이 끝나면은 전체 결과를 모아 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책자로도 발간합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검도는 정규 수업으로 편성돼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빈들을 통한 음악 활동은 학생들 간의 소통과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 육성의 요람 현대 청운곡, 어떠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특히 자사고가 원하는 학생 상이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 선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본교 같은 경우 대당이 됩니다만은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좀 자신감 있는 학생.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부분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하고 출결 성적으로 일단 선발을 해야 되고요. 2단계는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그 2015학년 입시가 되겠죠. 면접이 은혜보다도 중요한 선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성은 물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착한 인재들, 그리고 그들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선생님들, 현대 청운고가 보여주는 참된 배움의 여정입니다. 이들의 도전과 열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